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성염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만성염증이 여러가지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만성염증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혈관 질환도 일으키고요. 여러가지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퇴행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매일 먹으면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대표 음식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꾸준히 먹으면 이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대표 음식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즉 생선 또는 식물성으로는 들깨, 들기름 같은 것입니다. 물론 견과류에도 들어있고요. 물론 이제 생선이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오메가3가 만성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는, 미세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메가3 하면은 뭐 중년 이후에 혈관 때문에 먹는 것, 또는 뭐, 혈행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만성염증을 낮추는 데 있고요. 그와 함께 뇌기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린이용 오메가3가 나오는 이유도 뇌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메가3가 만성염증을 낮춰주는 그 효과 때문에 혈행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일단 혈행뿐만이 아니라 혈관뿐만이 아니라 뇌기능,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의 미세염증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 그래서 생선 잘 챙겨 드시고요. 또는 들기름, 들깨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준히 먹으면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대표 음식 두 번째, 바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어떤 채소냐면요. 브로콜리, 뭐 콜리플라워, 뭐 청경채 이런 채소들이죠. 이런 채소들이 솔포라판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또 항염증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포라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십자화과 채소들을 충분하게 드시면요. 당연히 염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염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쌓이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기오염을 많이 마시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오염된 대기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마실 때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빨리 배출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때도 또 솔포라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 만성염증을 줄이고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효된 음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치가 됩니다. 이 김치와 같은 발효된 음식은 굉장히 염증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자료를 보면요.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런 음식들에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세균총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은 역시 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김치 꾸준히 드시는 것도 아주 건강에 좋은, 특히 만성염증 줄이는데 좋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만성염증 배출하는 대표 음식 네 번째, 바로 요거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약 1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 9주 동안 한 그룹은 요거트를 꾸준히 먹였고요. 한 그룹은 요거트 대신에 푸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활성 단백질 수치가 확실하게 요거트를 먹은 그룹에서 푸딩을 먹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거트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 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만성염증을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성염증 배출하는 대표 음식 다섯 번째는요. 바로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바로 과일 중에서 이런 과일인데요. 베리류 과일이죠. 베리류. 그래서 뭐 포도라든가 체리,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도 있습니다. 뭐 양파도 있고요. 또 사과도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초콜릿이라든가 또 커피, 녹차에도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의 역할은 암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염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폴리페놀이 면역세포를 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염증 반응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매일 먹으면 만성염증을 배출할 수 있는 대표 음식 5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5가지 음식 쭉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음식 꾸준하게 잘 챙기시고 염증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